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면은 낮에는 이제 항공기 일을 도와주시고 대리운전도 하시고 쉬는 날에는 막노동 겉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항공기마저 없었으면은 아예 이제 인수자 물색도 못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적 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웃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남았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AOC를 네. 다시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운항이 중단이 됐잖아요. 네. 오랭이가 중단이 됐는데 항공업이라는 거는 중단이 되면 재운항을 하려면 이 소위 이제 증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AOC를 반납이 아니라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준비할 거는 조종사분들에 대한 이제 비행 훈련, 그 다음에 객실본부나 뭐 운항본부나 정비본부, 운송본부에서 필요한 이제 각 규정 절차,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어요. AOC 준비한 데도 정비 쪽에서만 봤을 때는 뭐 대략 한 20억에서 25억 초기 비용은 정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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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만 운항도 이제 뭐 시뮬레이터 다시 다 타야 되고 네, 뭐 기장이 뭐 한두 명인가 맞습니다. 객실 승무원들도 또 안전기억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언제쯤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돼요. AOC라는 게 물론 이제 국토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네. 네. 저희가 지금 타겟을 하는 날짜가 11월 달에 재운항을 하는 12월? 게 12월 12월에서 11월 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 연말 때 저희가 그래서 AOC 준비 단계만 지금 20주를 잡고 있는데 아, 그래서 20주 준비 단계를 밟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검열을 받고 거기서 취득을 10월 달에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비행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운항이 정지가 됐으면 그냥 거기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정비 쪽에 계시니까 더 잘 알 네. 텐데 운항 정지가 돼 있어도 항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 현장 정비사들 그다음에 정비본부 오버헤드 조직이 있습니다. 오버헤드 조직이라는 거는 서류적으로 국토부 보인과 네. 같이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주기단 항공기에 대해서 저장 정비를 계속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출근을 하고 있었고 현장 정비사 같은 분들은 무조건 항공기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지시를 내려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자재가 필요하면 그 필요 자재를 이제 다시 보내줘야 되고 항공기 쪽으로 그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오버헤드 조직이 많이 고생들을 많이 했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뭐 몇 개월마다 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저장 정비를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7일 점검, 7일마다 계속 매주 그 다음에 14일, 30일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짜리 이런 프로그램이 보잉 제작사에서 네.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 파워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죠. 될지. 네. 그러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채권자분들이 보고 계시면은 감사합니다. 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뭐 지땡 칼텍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저희를 좀 믿고 급여도 해주셨고 아 진짜로? 네. 또 공항공사 아. 각 지방 공항에 있는 공항공사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뭐 방패라고 안 하고 좀 배려를 좀 해주셨군요. 네. 꼭 직원들만 네. 있어서 이렇게 버틴 게 아니라 그 채권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네.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네. 돈 잘 벌어서 다시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죠. 네. 아, 아무튼 다시 한번 제가 또 감사하는 말씀 네. 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더 꿈 같은 얘기를 좀 해보면 딱 취향을 했어. 이제 네 대에서 한 대, 두 대씩 더 늘고 이제 네. 코로나도 많이 종식되고 그러면 와 여기 딱 취향하는 거 보고 싶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딱 비행기가 제주든 어디든 딱 뜨는 것만 봐도 일단은 첫 번째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디든 간다고 하면 그래도
직원들이 대부분 좀 나트랑을 좀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베트남? 네. 네.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맥스를 지금 보고는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스탄불 V737 맥스 A. 진짜 이 애증의 비행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여기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맥스 A. 멋있죠? 네. 볼 때마다 멋있어요. 이 윙넷이라고 하나 이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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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보진 못했는데 사실 저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뭐 말도 많은 항공기이긴 한데 첫 운항을 한다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과감하게 탈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재운항하면은 모시겠습니다. 그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온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부 마무리 멘트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스탄공은 다시 이제 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만큼 믿어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이스타항공 비행기가 다시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 채권자 여러분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저희 연대가 네. 각 직군의 이런 대표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비롯해서 이제 그 이하 직원분들까지 많이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많이 좀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 정비사분들은 진짜 더울 때 추울 때 다른 일도 못하고 계속 나와서 좀 일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분들 덕분에 또 저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출근은 안 하지만 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응원해주고 예, 기다려준 직원분들이 많이 고맙죠. 네. 후배들을 이제 들어오면 야씨 알어? 코로나를 알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네, 진짜 저도 지금 라떼를 마시고 있지만 네. 라떼는 말이야 술자리에서 이 우리 지금 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네. 시기가 맞아요. 정말 맛있는 안주가 돼서 네. 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동방의 별이 빛날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건배사 네. 한번 하시죠. 이걸로 제가 감히 건배사 선창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이시죠? 아 기자랑 이걸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기존놈이 이거 어떻게 할지 약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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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이게 진짜 술이었으면 좋겠습니다.